자, 이거 투부정사편이죠? 아, 동명사편 우리가 리뷰. 자, 얼른 하겠습니다. 첫 번째, maximizing reading. 아, 이거 전부 다 동명사인가요? her. 자, 네개 중에 틀린 거. upchill. 이건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에는요, 우리가 of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명사. 내용은 feelings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은 end가 나온 것으로 봐서 getting이 1번, 그 다음에 2번의 병렬 관계로 여기가 동명사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reporting it가 됩니다. 자, 3번은 자, 뒤에 will be가 동사. 그러면 여기가 주어가 될 자리인데 abroad는 해외로라고 쓰는 이건 주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 동명사를 써서 문장을 굳이 쓴다면 뭐가 됩니까? studying abroad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8번 여기는요. have trouble 뒤에는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8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삼키다라고 하는 swallow란 단어가 나왔죠. swallow. 제입이란 뜻도 있지만 삼키다는 뜻이 있어요. swallowing이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죠. 있어요, 잠시만요. 네. 투스토리 안 돼요? 어, 투스토리 가능해요. 예. 네. 아니, 이 단원이 동명사라 내가 그것만 자꾸 봤어요. 투스토리 가능합니다. 여기는 투스토리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 절대 안 됩니다. 여기만 투스토리. 잘하셨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9번. 9번은 내용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러드려도 되겠죠? 자, the singer 다음에 has never minded.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people taking photos 입니다. 틀리신 분? 없어요? 지우야, 그냥 넘어가. 괜찮아. 내가 저번에 말했지만 괜찮아. 이거에. 10번입니다. Advance, in advance 다음에 apologize가 accept our apology인데 apology는 사과입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란 말로 for 이유 나타내는 for making noise 뭐야 시끄럽게 하다라는 것에 대한 during the renovation이란 문장이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은요 she loved love란 단어는요 to 부정사 동명사 둘다 가능합니다. 우리 책은 여기 동명사 쓰는 부분이니까. not having이라고 동명사 부정은 not 앞에 having 앞에 ing 앞에 not을 붙이겠죠. She loved not having to work 이런 의미 되겠죠. 그다음 자 12번 못 마는데 익숙치 않다. 못 마는데 익숙하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be used to를 씁니다. 그죠? 근데 익숙치 않다 그랬으니까 isn't used 2를 쓰면 되겠죠. 자, 익숙하다, 익숙치 않다는 그 뒤에는 ing. 동사 원형을 쓰면 하기 위해서 이용되다라는 수동태, 진짜 수동태겠죠. 그래서 12번에는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운전하는 것에. 그럼 답은? 뭘까? 뒤에가. driving. 너무 작네. a big car. 뭐 big vehicle도 좋고. 차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물론 used 자리에가 accustomed라는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더 익숙한 건 be used to기 때문에 이거 썼지만 accustomed 쓰셔도 똑같은 뜻입니다. 자, 무엇무엇에 지치다. tired of는 무엇무엇에 지치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여기 이걸로 쓰면 더 심하죠. sick and tired of 하면 진짜 진절머리 난다. 좀 강한 표정입니다. sick and tired of 하면 정말 욕하시는 겁니다. 물론 tired of도 물론 좋은 뜻 아니겠지만 뭐에 지치다. 이거는 정신적으로 지치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그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그의 나이와 배경에 대해서 거짓말한다. 그럼 거짓말하다라는 단어를 쓰면은 사실은 lying이 되겠죠. lying about his age and background.
중요한 건 여기가 그가 거짓말하다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다라는 lying에 이것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쓰는 방법은 그 바로 앞에 첫 번째 소유격 두 번째 목적격 그럼 이 자리에 이제 쓴다면 his를 쓰셔도 되고 him을 쓰셔도 되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걸 쓴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쓴 겁니다. 그래서 I'm tired of his lying 또는 him lying about his age and background로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쓰시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14번 자 우리가 begin이란 단어를 못 막 시작하는 거 뒤에 to 부정사 쓰니까 그죠? 막는 거 막기 시작했다니까 they began to prohibit 자 중요한 거는 자 prohibit는 뭔가를 막다란 뜻인데 뒤에 사람들을 막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 from ing 하는 거 막다란 뜻을 쓰려면 prohibit 하면 a from ing입니다 그래서 smoking in public places를 뒤에 쓰시면 되겠죠 물론 prohibit 말고 우리가 prevent, stop 다 똑같은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반드시 뒤에 from이 안 들어가면 틀리죠 하나 더 있지 keep 네, keep을 빼먹었네 keep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15번 2번 16번도 2번 17번에 3번 틀린 거 번호 와우 없어요? 오 멋있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선생님 저기 그럼 안 된다 가만 안 두겠다 나 자, 18번부터는 이제 적어 놓을게요 요거 말도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알았어요? 아, 왜 안 되는지 일단 아시는지 모르겠네. 아, 알죠. 자, 그 다음에 19번, 뭐요? Making non mistake? 정말 미스테이크네요. 자, 설마 이걸 여기서 낼 줄 몰랐다. 그 다음에 요거, contribute to. 자, 왜 그런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admit. 아, 그럼 안 되는데. 자. 22번에는 remember가 잘못됐죠. 23번은요, 어디 봅시다. 에이? 너무 우리 아이들 너무 과소평가해버렸네. 이 정도면 거의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요거. 25번에는, 호호. 우리 아이들 아주 과소평가했네. 자, 여러분들 이게 뭐가 틀렸는지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원인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18번 같은 경우 이거지. cannot help 다음에 ing를 쓰셔야 됩니다. 앞을 보지 않고 그냥 help만 보면 영어에서는 help라는 준사역 동사 뒤에는 to를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로 봐버리면 여기가 S가 들어가도 맞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cannot help ing 또는 could not help ing를 눈에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뭐 진짜 실수죠 부정어는 보다시피 어디로 가야 돼 자리 바뀌어야지 그죠? making no 어? 아 making no mistakes도 가능하죠 아 근데 낫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창의적 방법 몰랐네요 No mistakes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contribute to는 무엇무엇에 공헌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 to가 전치사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of라고 하는 전치사 나와 있으니까 뒤엔 동명사 나와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22번은요 is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앞에 remember라는 동사 또 들어왔었죠 이거를 remember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로 만들어서 뭐
주어로 만들어야죠. 얘를. 자, 갑시다. 자,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23번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죠. 바이란 전치사 뒤에 자, 동명사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ing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는 be, busy, ing.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투병 쓰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아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about라는 전치사 뒤에, 보다시피, 동명사 나왔죠.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방법은, my라는 소유격이거나, me라는 목적격 중 하나를 쓰셔야지, I를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숨이 잘 안 내려가네. 후, 여기까지가 일단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숙제로 나왔었던 거예요. 자, 좀 이따가 이거 잠깐 쉬었다가 이거 뒤에 거 우리 진도 나갈게요.